감정평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이 있고, 감정평가와 직접 관계가 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이 기초 이론에서는, 이 감정평가 분류라는 주제가 있어요. 감정평가 분류.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이론이 있고요. 가격 이론 안에 다시 세분돼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앞쪽이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리고 요 뒤쪽이 3방식적인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제 경향으로 보면은 난이도가 높은 주제가 잘 출제가 안 되고요. 기초 용어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어 정도는 익혀두시라는 얘기예요. 용어의 뜻 같은 것들, 그 세부적인 이론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다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가장 용어들이 낯설어요. 앞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본 얘기들,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정말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익숙하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3방식에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먼저 이제 감정평가 끝부터 감정평가 분류. 자, 요 내용을 먼저 좀 하고요.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450쪽에 보시면은 감정평가 개념이 있죠.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토지 등. 그러니까 토지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 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토지 등에는 이제 건물도 들어가겠죠. 기타 정착물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죠. 토지 등에 뭐를? 경제적 가치를. 그 다음에 뭐예요? 가액으로 표시. 토지 등. 경제적 가치. 가액으로 표시. 이게 이제 감정평가예요. 요거는 이제 뭘 생각해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일요일날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나중에 전광판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띠리릭 올려서. 그 띠리릭 올리는 게 뭐로 표시하는 거예요?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거기서는 토지 등이 아니라 골동품이죠. 골동품의 무슨 가치를? 골동품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토지 등이라는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거기하고. 여기 이제 감정평가고요. 감정평가 분류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를 하고 있죠. 제도상의 분류도 있고 업무기술상의 분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요 분류들은 그냥 용어 정리 정도밖에 안 돼요. 요 분류는 용어 정리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은 451쪽에 업무기술상의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업무기술상의 분류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런 정도만 구별을 하겠습니다. 현황평가하고 조건부평가. 이게 원칙이에요. 현황평가가 원칙. 요거는 예외예요. 현황평가라는 것은 현황이 뭐겠어요? 현황.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 새마을 운동할 때 보통 이제 신장로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길, 신장로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경우가 많았어요. 동네 진입로가.
근데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뭐 지붕 개량도 하지만 도로도 이렇게 동네로 진입하는 길도 반듯반듯하게 많이 바꿨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길도 좀 넓히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논밭인데 그거를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예, 논밭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그 밭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그냥 내놓아서 그냥 공사를 한 거죠. 그때 뭐 측량을 해가지고 이걸 도로로 바꾸고 이게 아니라 그냥 논밭 위로 그냥 길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4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땅이 이렇게 등기부 같은 걸 떼보면은 뭐로 돼 있어요. 그 일부는 이제 실제로는 도로인데 등기부나 토지대장을 떼보면은 전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상이라 그래요. 그걸 공부상으로는 전인데 근데 현황은 도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평가를 뭘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도로로 평가해야 되느냐 뭐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로 해야 돼. 도로 현황. 이게 원칙이라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불법적 이용이거나 일시적 이용이면 제외예요. 불법적 이용이거나 일시적 이용.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여기도 지금 주변에 단독택지가 있잖아요. 단독택지가 있는데 지금 단독택지에 단독주택이 다 들어서 있는 거 아니죠? 뜨문뜨문 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독택지를 사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놓은 사람이 아직 단독주택을 짓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막 배추 심어 놓고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배추가 심겨져 있어요. 작년에도 심겨져 있고 올해도 심겨져 있어요. 자 이거 밭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거용 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주거용 대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 뭐 집 짓기 전에 잠깐 그렇게 뭐 농사 짓는 것까지 그걸 밭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이용이거나 또는 시골에 가면은 밭에다가 허가도 받지 않고 건물 막 지어 놓은 거예요. 주택을. 무허가로. 무허가로 이렇게 밭에다가 주택을 지어 놓으면 공부상 전, 현황은 대. 뭐로 평가해야 될까요? 무허가로 했어. 무허가. 무허가로 했을 때는 그때는 대라고 해주면 안 되죠. 그럼 다들 그냥 무허가로 다 짓지 그냥.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불법적 이용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하고 뭐가 원칙이에요? 현황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럼 이건 조건부 평가는 이제 예외인데 지금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해마다 그런 뉴스 들어보시나요? 가끔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해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은 명동의 무슨 땅이고 제일 싼 땅은 뭐 어디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나요? 그게 언제쯤 나오는가 하면은 그게 2월 말쯤에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당시에 나오는 뉴스예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는 전국에 약 4천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50만 필지를 다른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샘플로 뽑아놨어요. 5천만 중에 4천만 중에 50만이면은 약 80분의 1이에요. 이런 타일이 80개가 있으면 타일 80개 중에 한 개꼴로 표준지가 선정돼 있어요. 요 80개 타일 중에 하나씩. 그래서 그 표준지는 다른 주변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토지예요. 그런 거를 선정해서 매년 1월 1일 가격이에요. 매년 1월 1일 가격을 2월 말까지 공시를 해요. 1월 1일 가격인데 작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시하는 거는 언제 공시한다는 얘기예요? 2월 말에 공시를 해요. 1월 1일자 가격을. 그러면은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네 라고 하는 거를 1년간 사용해요. 1년간.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제가 저기 명동에 가보지 않고도 거기에 표준지가 있으면은 이 땅값이 얼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월 1일 당시에 그 땅에 어떤 건물이 있다가도 6월 달에는 철거가 됐을 수도 있고 또 몇 달 뒤엔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뭐 늘 뭔가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1월 1일자 땅 가격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3월 달에 발표했으니까 이 땅값이 얼마인지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8월 달에 이 땅값이 얼마지 하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지상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어떤 건물이 없는지, 그걸 늘 생각을 하면서 본다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1월 1일 당시에 현재 상태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10월 1일 당시엔 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 항상 1월 1일자에 뭐가 있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 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그 지상에 건물이 1월 1일자에 있든 없든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건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보는 사람도 그게 8월 달에 보든 10월 달에 보든 내년 2월 달에 보든 그 지상에는 항상 건물이 없다고 치면 이 땅값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1월 1일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고 해서 건물이 있는 것처럼 해서 평가를 하면은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중에는 다른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그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를 한다고요. 그게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그래요. 조건부 평가. 그게 이제 나지 상정 평가라 그래요.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하는 평가를 나지 상정 평가.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그런 평가를 해요. 이건 예외적으로 그렇게 법에 정해진 대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외에 또 뭐 우리 감정 평가 규칙상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 이런 거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이런 이제 평가의 원칙적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가격 이론으로 넘어가서요. 가격 이론 넘어가시면 돼요. 가격 이론 가시면은 그 454쪽 있죠. 가격 이론에서는 일단 가치와 가격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얼마다? 또는 가격이 얼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 왜 진품명품에도 나오는 그 골동품 있으면, 저 물건의 가치가 얼마일까?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가치가 얼마일까라는 거 하고요. 저 물건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가치가 더 추상적이에요? 가격이 더 추상적이에요? 말하기가 더 쉬운 게 어떤 거야? 이거 가격이 얼마다 했을 때 느낌이 더 확실해요. 가치가 어느 정도 나간다 더 좀 어려워요. 가격이 더 쉽죠.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느낌이 더 하죠. 근데 가치가 얼마일까 이렇게 가치라고 할 때는 이게 좀 추상적이고 좀 이렇게 주관적인 성격이 강해요.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할 때는.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객관적이고 좀 구체적인 성격이 강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 사과가 1,000원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격표가. 이러면은 가격이 1,000원이라고 붙어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구나 이렇게 느낌이 더 와닿지 않나요? 근데 그게 1,000원이라고 써붙여져 있는 그 사과를 모든 사람이 다 사나요? 어떤 물건이 가격이 얼마 붙여져 있을 때 그 물건을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물건을 1,000원짜리 사과 이렇게 가격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저게 한 2,000원은 돼 보이는데 1,000원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사는 거죠. 지금 제가 2,000원은 돼 보이는데 하는 그게 바로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성격이 강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2,000원은 돼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500원 줘도 안 산다 저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거를 안 사는 거죠. 다 그래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할 때는
이 가치와 가격의 가장 절충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로 저 물건의 가치가 저거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싸게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당연히 사는 거고, 근데 가치가 그보다 낮다라고 생각하면 비싸니까 안 사려고 하는 것이고, 늘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게 가치와 가격,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객관적인 상태로 나타나 있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 그게. 그래서 이거는 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거는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게 좀 추상적이라면 이거는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품, 명품, 저거 정강판에 이렇게 쓸 때, 숫자를 쓸 때, 그 전에 그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뭐 쑥득쑥득 하잖아요. 쑥득쑥득 할 때, 그때 그 전문위원들의 견해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약간씩은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국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쑥득쑥득 할 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표시를 할 때는 딱 하나로 해서 객관적인 어떤 금액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일단 제시를 한 이상은 그 세 사람 모두 다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 가치라는 것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가격하고.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오차가 나타나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단기적인.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그래요. 이렇게 오차가 나는 것은 거품이 끼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거품. 거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거품이 낀다는 것은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게 형성될 때. 이럴 때 거품이 낀다 그러죠. 예, 그러다가 이제 거품이 빠지면은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가치 근처로 가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작년 이맘때 비트코인이 얼마 있어요? 작년 이맘때 1,000,000원 했다면 지금 150,000원 정도 한다 그러죠. 한 85% 떨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거품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작년 이맘때 너무 광풍이 불었던 거예요. 거품이 끼었던 것이 꺼진 거죠. 지금 꺼졌는데, 지금이 바로 투자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 투자할 때가 아닌가. 왜냐면은, 이게 가치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가치라는 게 있으면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가치 근처로 갈 때 어떤 현상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고 대체로. 이렇게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 시점이 바로 살 때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IMF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그때가 바로 살 때였던 거죠. 저도 생각했다고요. 그때.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이때가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반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하고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유명한 펀드 매니저래요. 펀드 매니저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존 F. 케네디가 1960년도인가 암살당했죠. 60이니까 61년도에. 근데 그 이전 30년 전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거든요. 1929년도에. 근데 그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무슨 주식을 사면 좋겠냐고 이게 누군지 알아보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냥 구두만 닦고 사무실로 가서 갖고 있던 주식을 다 처분했대요.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을 물을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이 없다는 거죠. 시장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그 수요는 유효수요입니다. 돈 들고 와야 돼요. 돈을 들고 오는 수요가 더 많아져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수요 공급 배웠잖아요 앞에서. 근데 더 들어올 수 있는 유효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돈까지 다 들어왔으면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빠져나갈 것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야. 들어올 돈은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판 거죠. 그 뒤로 폭락한 거죠. 그 뒤로. 자, 그러니까 작년 보세요. 작년 이때 비트코인 전국을 뒤흔들었죠. 이거는 이미 들어올 만큼 들어왔었단 얘기예요. 그 시점은 빠져나갈 때란 거죠. 그때 팔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도 모르던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지만, 사실 저는 그때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 언제 수년 전에 기사에서 봤어요. 수년 전에 그게 100달러 할 때부터 10만원. 그때 아무도 생각 안 한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뭐 전자화폐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고 생각도 안 했죠. 그때 100만원어치 샀으면 작년에 1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작년 100달러 때 샀으니까 이게 얼마까지 올랐었죠? 아무튼 하여튼 100배인가 뭐 하여튼 100배면 1억밖에 안 되나? 하여튼 100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고, 근데 그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아니 이게 무슨 100달러나 가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10만 원의 가치도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사실 샀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신경 안 쓸 때였으니까. 근데 작년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니까. 거의 뭐 진짜 뭐 몇만 달러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과열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고, 지난 10월 달인가 합격자들, 작년에 합격한 사람들 모임에 갔는데 그분이 직장도 괜찮은 안정된 직장, KT면 안정된 직장이죠. KT면, 그리고 연봉도 괜찮고. 근데 한 3년 전에 공부를 할 당시에 주변 직원들이 그 힘들게 그런 공부 말로 하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개발도 하고 막 이렇게 자격증 없는데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첫 해는 이제 동차로 준비를 했는데 안 됐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 해는 이제 1차만 되고, 작년에 2차가 된 거예요. 작년에 2차 되어서 이제 작년에 한번 또 모임 갔고, 올해 또 모임 가졌는데, 올해 이제 10월 달에, 그러니까 언제 기억이 잘 안 나네, 모임을 가졌는데, 원래 주변 사람들이, 직원들이 묻더래요. 어디가 괜찮을 것 같아요? 묻더래.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도 이제는 다 올라왔네. 그런 식으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경을 안 쓸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시소하고 똑같아요, 시소. 시소. 여 사람들 우글우글 모여있고 일부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은 수익률이 좋아 보이죠. 보이면은 어떻게 다들 이쪽으로 뛰어가면은 여기가 또 쑥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얘기할 때는 이미 늦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라니, 미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 때, 관심 있을 때 그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덜 신경 쓰고 있을 때 오히려 이제 곡소리 나고 선혈이 낭자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오히려 관심을 가질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한 모른 척 천만 원 집어넣고 날리든 말든 기다려보는 거지.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나요? 한 천만 원 집어넣고 떨어질 때는 이제 오버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오차가 있기는 해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출렁출렁거리죠. 단기적으로는 출렁출렁거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되는 얘기. 됐나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 뭐 지금 단계에서 너무 복잡한 얘기들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치와 가격은 다른 개념이다. 이 정도로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6조에 가신 부동산 가격의 특징하는 거 있죠.
요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넘어가시고요. 이제 뭘 보시는가 하면 458쪽과 459쪽, 460쪽에 걸쳐 있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자, 요거를 좀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가치 형성 요인하고 가치 발생 요인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런 구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그렇다 해서 경제학에서 이런 언급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이 언급을 하더라도 부동산학에서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편은 아닌데, 다 이게 경제학과 다 이렇게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유효수요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학자는 여기에다가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학자도 있어요. 얘는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요 세 가지인데, 여기 이제 추가로 드는 거고요. 자, 이게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용성. 그러니까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는 만족을 말해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이제 뭐 쉽게 풀어서 쓰면 쓸모가 있어야 돼요. 쓸모. 쓸용자죠.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말 있죠. 개똥이 평소에는 효용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약에 쓰려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효용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 길에 차이는 그냥 돌이라든가 그냥 잡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희소성. 희소성이 없으면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기 있잖아요. 공기. 공기가 효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의심하는 분은 목을 한번 졸라봐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은 목을 졸라봐요. 효용성 있죠? 효용성 있어요. 효용성 있는데 공기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우리 이제 가치라는 말이 좀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표현인데요. 가치관 하잖아요. 가치관.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다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은 가치관이라고 할 때 이 가치는 다양합니다. 이게 가치라는 것은 옳고 그르고 정의롭고 그렇지 않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경제적 가치만 가치가 아니고요. 권력. 그러니까 이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를 하는 거, 이것도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30만이 있는 도시에 국회의원을 한 명 뽑는 거 하고, 15만 명 있는 곳에 국회의원을 한 명 뽑는 거 하고, 이거는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15만 명이 대표를 한 명 내보내면은 30만 명 있는 도시는 대표를 두 명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치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30만 명인 도시에서 한 명 내보내면은 내가 행사하는 한 장의 투표는 이쪽 동네에 반밖에 가치가 안 나가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선거구역을 획정을 할 때, 선거구 획정할 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하거든요. 두 배가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똑같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10만 명이라고 해서 여기도 10만 명, 여기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오차를 크게 하지 못하게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옆에 이웃한 시군이 아닌 저기 떨어져 있는 거하고 여기하고 같은 선거구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저기 떨어져 있는데 여기하고 같은 선거구예요. 중간에 건너뛰어서.
그런 데도 있어요. 어. 이게 이 인원을 대표를 뽑을 때 인원을 똑같은 가치로 맞추려면 그런 경우도 가치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또는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 추함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치라고 표현을 해요. 가치관 할 때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가치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감정평가에서 말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다 이 말이에요. 공기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다고요. 이때는 이거 졸라매는 거 생각하면 안 되고 효용성 할 때는 그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가치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는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널려 있으니까. 그죠? 자, 다이아몬드가 효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이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 이쁘고, 또 이렇게 절삭 기구로서는 가장 좋다면 이게 단단하기가 효용성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효용성이 다이아몬드를 효용성이 없다고 해. 효용성은 있는데 그 효용성이 공기의 효용성에 비해서는 어때요? 훨씬 작습니다. 공기의 효용성이 훨씬 높죠. 다이아몬드 효용성이 훨씬 낮아요. 근데 경제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 훨씬 높죠. 그거는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소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 이건 수요공고에서 배웠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모두 다 있어야 될까요? 모두 다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예, 가끔 그런 이 기사를 봐요. 예, 지구로부터 몇만 광년 떨어진 곳에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별이 있다는 거예요. 별 자체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별이에요. 어떠할까요? 별을 가져와요 이쪽으로. 아무 가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희소하지 않으니까.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인데 뭔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럼 아무 소용 없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공기와, 지금 우리 이 지구에서의 공기와 똑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희소해야 가치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물건을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유효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안 그러고서는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요. 자, 볼까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죠. 자, 이게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이 있고요, 지역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 있어요. 자, 이 지역의 주변 배후지에 인구가 증가해요. 이 지역 주변의 배후지가 증가하면, 인구가 증가하면 이 건물의 효용성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의 효용성은 커질 겁니다. 이 건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아질 거니까. 맞나요? 이 지역의 행정 규제를 강화해요. 앞으로 이런 건물 못 지어요. 앞으로 이런 건물 더 이상 못 짓는다면 이런 건물의 희소성은 커지겠죠. 희소성이 커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주변 지역의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요. 그럼 유효수의 크기가 커지겠죠.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요. 거기에 따라 수요 공급이 영향을 받겠죠. 효용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수요하고자 하는 크기가 커질 것이고, 상대적 희소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거기에다가 이런 개별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개별 요인이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있는 건물이냐, 지하철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냐, 그 개별 부동산의 위치가, 거기에 따라 이 효용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개별 요인이나 지역 요인이. 그래서 결국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예. 그리고 나중 되면 또 헷갈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이렇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한테 영향 미치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의 지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가치 형성 요인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반대로 하면 틀리는 거죠. 발생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 요인이 변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형 이름은 일치계예요. 동생 이름은 효상유예요. 형 이름 뭐라고요? 형 이름 일치계, 동생 이름은 효상유예요. 일치계가 효상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유치해도 그냥 기억하세요. 일찌개가 효상유한테 영향을 미친다.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됐죠? 그런 정도로 해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460쪽에 가격 재원칙이라는 게 있죠. 가격 재원칙에서 여기 지금 가격 이론 지금 하고 있죠. 그건 이제 간단하게만 그 원칙이 많아요. 그거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 원칙이 뭔가 하는 건데 이 제자는 모든 이란 뜻이에요. 모든. 모든 이란 뜻이요. 그냥 가격 원칙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가격 원칙. 이거는 뭔가면은 가격이 형성될 때는 어떤 원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원리. 그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감정 평가액이 적절해질 것이다. 적절한 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진품 명품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보신 적이 없으면 이번 주 일요일 숙제는 진품 명품 보고 오게요. 그 진품 명품 보시다 보면은 그 이제 전문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패널들이 나오죠. 주로 이제 뭐 연예인이나 이런 방송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이제 맞추는 금액이 제일 근접한 사람한테 이렇게 상품도 주고 하죠. 그럴 때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써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 게임이라는 게 서로서로 이렇게 근처에서 더 근처에 맞추고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를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힌트를 주잖아요. 그럴 때 그 전문위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제작연대가 50년에서 100년 정도 앞설 때마다 얼마씩 가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쌍으로 되어 있는 골동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느 정도 감가가 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고요. 흠이 있으면 어느 정도 흠이 없으면 어느 정도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굽이 높은 도자기와 굽이 낮은 도자기의 차이는 어떠하고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골동품에서의 어떤 가격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골동품에서의 가격 원칙. 그냥 그런 원칙들을 계속 들으면은 좀 더 근접한 가격을 써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인이 계속 전문위원을 쫓아다니면서 기동량을 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들으면 나중 되면 일반인도 그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그런 걸 자꾸 듣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또는 부동산 가격에도 이런 형성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이런 원리에 따라 평가를 하면은 가격을 적당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주는 지침, 감정평가사들 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 가격 재원칙은 감정평가사들이 지켜야 되는 지침이다. 이 원리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그 진품 명품을 보면서 정말 야 이거 요대로만 하면은 따라다니면 이제 일반인도 전문가 수준에 비슷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침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 교재 보면은 너무 많아요. 열몇 가지나 돼요. 근데 그 많은 거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여덟 가지 이렇게 3, 5, 8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 5, 8 해서 나중에 할 건데 일단은 그 모든 원칙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최유효 이용 원칙.
이 최유효 이용 원칙은 이제 이런 거예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장 잘 이용하는 거죠. 예, 가장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유효 이용 원칙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물건의 최유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서 또는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여기 나지가 있어요. 똑같은 조건의 땅인데 여기는 건물이 있어요. 20년 된 건물이에요. 20년 된 주택이에요. 이 주택을 지을 당시에는 이런 주택을 짓는 것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동안에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이 지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이런 이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짓는 것이 가장 잘 이용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러면 얘는 지금 최유효 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당시는 뭐 최유효 이용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옆에 아무것도 없는 나지 상태의 건물이 있다면 얘는 언제든지 어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최유효 이용 상태의 건물 지을 수 있죠. 나지라 그러죠, 이거를. 나지 상태의 가격은 항상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격이에요. 항상. 그렇잖아. 항상 최유효 이용 상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얘가 최유효 이용입니다. 최유효. 낮에는 최유효 이용이에요. 자, 얘가 만약에 10억이다. 얘가. 그럼 이 건부지 가격은 이 말이에요. 건부지 가격은 10억만큼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10억만큼 안 나가겠죠? 얘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10억에서 빼야 되잖아요. 10억에서 이렇게 뺐을 때 요 나오는 가격이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부감가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 여기가 9억 5천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건부지 가격 평가액이 9억 5천이 된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죠. 여기는 10억인데 여기는 9억 5천이 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지금 9억 5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뺐어요? 10억에서 뺐죠. 10억에서 감가되는 만큼을 뺀 거예요. 뭐를 표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라면 얼마인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격을 표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감가할 사항이 있으면은 감가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평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 상태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평가하면 되는 거고,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은 거기에서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린 거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최유효 이용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보는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 외부 관련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지역이 달동네인데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달동네에 고급 빌라 지었다면은 그거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죠. 고급 빌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기능적으로나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인근 환경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인근 환경하고 안 어울리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라 그래요. 외부적인 요인. 그걸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다 그래요.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이 말이에요. 그럼 인근 환경과 안 어울린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인근 환경과 안 어울리면 어떻게 해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예,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내부 관련 원칙은 균형의 원칙, 그래요.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가 적절해야 돼요. 내부 구성 요소가 적절해야 되는데 그게 균형이 안 맞으면은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달동네 고급 빌라도 그 고급 빌라 짓는 데 들어간 돈만큼 가치가 안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안 맞아도 가치가 안 나가요. 제가 어제 수업하는 그 학원은
그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넓어. 화장실이 너무 넓으니까 임대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놨는지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학원 다니는 것 중에 건물 규모에 비해서 가장 넓어요. 뭐 뒹굴어도 돼 거기서. 너무 넓어 이게. 보통은 화장실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여기는 건물 규모가 크니까 화장실이 좀 저렇게 넓어요. 저 넓이보다 더 넓어요. 근데 규모가 그냥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요 지금 요 공간에 한 두 배, 세 배 정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넓이는 저거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돈은 들였는데 그 돈 들인 만큼의 가치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럼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이에요. 그럼 부동산의 이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이 두 가지예요. 거기에다 뭐 이제 더 있어요. 뭐 변동 원칙이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가격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460 쪽이 그 가격 원칙 최고 최유형 원칙 있죠.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461쪽에 동그라미 1번에 균형의 원칙 있죠. 그다음에 462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적합의 원칙 있잖아요. 462쪽에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그 다음에 461쪽에 중간쯤에 균형의 원칙이 있고. 찾으셨나요? 461쪽 중간, 462쪽 맨 아래. 이렇게 두 가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있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동산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 중에서도 얘는 이제 부동성 때문이고요. 얘는 개별성 때문인데,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그 자동차 파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자동차 파는 지역이 달라진다고 해서 자동차가 다른 건 아니죠. 모델만 같으면 같은 모델이지, 같은 물건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회사가 지은 똑같은 모델의 아파트라 해도 지역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죠. 접근성 달라지고 쾌적성 달라지고. 그러니까 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똑같은 설계도로 지은 점포라 해도 그게 상업지역의 점포냐 주거지역의 점포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이게 주거지역에도 점포 지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같은 지역 안에 있어도 개별 물건마다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층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성이나 개별성에서 일반 재화에서는 없는 그런 이런 분석들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면 되겠고요. 이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까지. 자, 이런 이게 내용이 제일 많았죠. 이게 내용이만큼 시험 출제도 지금 이거는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여기서 더 많이 되고. 요건 좀 얘보다는 덜 되고. 좀 쉬시고 이제 요거 3방식 요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